언제 봐도 살짝 아쉬운 다리 길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걱정거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한 연구소의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자 대학생의 가장 큰 외모 고민 1순위로 키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작은 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많이 마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단 믿고 마시는 우유,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뼈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단백질과 칼슘 성분인데 이 단백질과 칼슘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우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유에는 그 단백질 중에서 성장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신생아들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모유를 먹게 되는데 이 모유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든가 또 베타 카제인과 같은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아기의 성장을 도와주는데 그런 성분이 바로 우유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우유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왜냐하면 이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이 칼슘이 체내에서 얼마만큼 흡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칼슘과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근육 활동이 일어나고 뼈에 자극을 주면서 뼈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흡수율이 촉진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빨리 걷기와 달리기, 농구, 축구 등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성장판을 자극하는 줄넘기 운동이 좋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적당한 양의 햇볕을 쬐는 건데요. 비밀은 바로 비타민 D에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혈액 속에 잘 용해도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또 콩팥에서 우리 칼슘이 몸 바깥으로 배설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햇볕을 쬐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D의 전구물질이 비타민 D로 변환이 되면서 이것이 칼슘과 만나면 뼈를 석회화를 시키게 되고 뼈가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마지막 방법은 알맞은 수면 시간인데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장 호르몬,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밤입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뼈와 골격근 형성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고로 뼈의 밀도와 길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